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쓴 짧은 소설인 몰입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에 빠져드는 걸 우리가 몰입한다라고 하죠. 몰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뭔가에 빠져든다. 영어로는 이제 뭐 나는 뭐뭐에 빠졌다, I'm into 이렇게 쓰죠. I mean the English, 영어에 빠졌다. 이런 식으로 I mean to you, 난 너에게 빠졌다. 이렇게 되겠죠. 뭔가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몰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꽁트라고 할수 있어요. 짧은 소설이라고 할수 있는데 정말 지금 매미의 울음소리가 아주 절정을 찍고 있죠. 이제 이런 때 컴퓨터 회사에 다니는 이제 컴퓨터 회사라고 제가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이 컴퓨터 회사에 다니는 제이 씨를 등장시켰고요. 통영에 출장을 갔어요. 근데 대야로 물을 퍼붓는 것처럼 비가 정말 세차게 내렸죠. 그래서 회사의 업무를 마치고 통영의 바닷가를 산책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충무라고 했는데 지금 통영이라고 하죠. 이순신 장군이 이곳에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통영이라고 하는 게 통제영에서 나온 말입니다. 군사 용어죠, 통영이라는 게. 그래서 바닷가를 산책을 하는데 바닷가를 산책하고 커피숍에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더운 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죠? 그래서 에어컨에 바람을 쐬며 차가운 커피 한 잔으로 갈증을 해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앉은 자리에 건너편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또 이야기가 시작이 되려면 뭔가 사건이 발생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녀는 첫눈에 그녀에게 이제 반하게 되었습니다.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본 듯한 생각이 들어, 본 듯한 생각. 반했는데 본 듯한 생각. 그래서 어디서 만났더라라고 속으로 말하며 이제 그녀의 만난 장소를 생각을 했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제인은 그녀에게 말을 걸어볼까 하다가 그냥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업무를 마치고 저녁에 차를 몰고 서울로 향하고 있었는데 길에서 한 여인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깜짝 놀랐죠. 아까 카페에서 본그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차문을 열고 그녀를 차에 태웠고 술에 취해서 제2의 차를 택시로 착각을 한 거죠. 그녀가 제2의 차를 택시로 착각을 했어요. 차에 탄 그녀에게 목적지를 부르니까 서울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방향이니까 같이 데리고 갔죠. 차의 뒷좌석에 누워 코를 골며 잠을 잤고 어느새 차가 그녀가 사는 집 앞에 도착했고 술에서 깨어 제이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이는 그녀와의 두 번의 만남에 이게 보통의 인연이 아니죠. 그 카페에서 한번 만나고 그다음에 또 길에서 또 만났죠. 근데 그날 밤에 또 그가 꿈을 꿨죠. 구름 위에 있었고 꿈속에서 그가 현실에서 만난 그 여인을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그 여인도 그의 눈빛이 싫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알람이 또 울렸습니다. 그래서 벌써 아침이었고 서둘러 회사를 향했죠.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회사 중에서도 마케팅 부서가 있죠. 부장님이 오늘 마케팅부에 신입사원이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누가 들어올까 궁금했는데 잠시 후에 한 여인이 긴 머리에 정장 치마에 하이힐을 신고 나타났는데 깜짝 놀랐죠. 그가 본 여인은 바로 통영의 커피숍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꿈속에서 그리고 회사에서까지 여인을 만났다는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제이가 늦게까지 일하는 날 신입사원인 그녀는 그에게 맛있는 저녁도 사주며 수고한다고 어깨를 토닥여주고 그 후로 이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녀도 또 제이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고요. 두 사람은 또 비밀리에 만나는 결국 사내 커플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퇴근도 하고 한강에서 유람선도 타고 주말에는 차로 서울 근교 데이트도 했습니다. 라일락의 향기가 울려 퍼진 후 장례계절 5월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약속을 했죠. 두 사람은 회사에 결혼 소식을 알렸죠. 사람들은 제이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의 결혼을 축하해 줬습니다. 하객들의 축하를 받고 결혼식을 올렸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정말 제주도는 여러 번 가도 환상의 섬이죠, 제주도. 그래서 이제 즐거운 신혼여행을 보내고 서울로 왔죠. 회사 일이 끝나자마자 그냥 함께 퇴근했고 행복한 신혼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제이가 이제 또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자신이 이제 아내가 되고 아내로 되어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있었어요. 꿈속에서 아내는 요괴로 변해서 아내는 요괴로 변해서 계속해서 그를 쫓고 있었고요. 벼랑 끝에 와 있었습니다. 벼랑에서 몸을 던졌어요.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새벽이었고 아내는 그 옆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도망가는 꿈을 그는 계속 꾸게 되었고요. 그녀를 쫓는 사람들의 형상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일 마치고 아내에게 일이 있어서 늦게 간다고 말하고 그가 잘 아는 이제 체면술사를 찾아갑니다. 그는 그에게 자신이 겪은 이야기들 모두 말했고요. 체면술사는 그를 편안한 소파에 눕게 하고 추가 달린 줄을 좌우로 흔들었어요. 점점 체면에 빠져들었죠. 체면술사가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구름이 보입니다. 또 무엇이 보이나요? 젊은 선녀가 보입니다. 얼굴 모습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체면술사가 말했는데 그 순간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가 본 젊은 남녀는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체면술사의 신호에 그는 재빨리 체면에서 깨어났고요. 체면술사에게 어떻게 구름 위에 아내가 있는지 물었다. 체면술사가 대답했죠. 선생님의 체면 속의 여인은 원래 하늘나라의 선녀였는데 그런데 그 여인이 옥황상제님 몰래 책을 필사하다가 발각되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모두 잠든 밤을 틈타 구름을 타고 인간 세상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요괴들이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선생님의 꿈속의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한번 저를 찾아오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며칠 후에 체면술사를 찾았죠. 또 체면을 걸었죠. 이번엔 뭐가 보입니까? 책이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나요? 천상의 위계 질서에 관한 내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이어랄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보이나요? 라고 하니까 옥황상제의 배임과 횡령에 관한 내용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아내는 옥황상제의 잘못을 알리려다가 요괴들에게 발각된 것이네요. 그럼 제가 어떻게 제 아내를 도울 수 있나요? 제가 볼때 선생님의 아내는 꿈속에서만 요괴로 변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요괴의 몸이 빙의되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정말 복잡한 상태네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요괴를 물리칠 방법은 퇴마사를 찾으라고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도 같은 꿈을 꿨고 꿈에서 깨어 식은 땀을 흘리며 일어났고요. 이 아내는 세곤세곤 잠을 자고 있었고 꿈속에서 아내의 몸이 자신에게 빙의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집에 서랍에서 책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가 꿈속에서 본 바로 그 책이었습니다. 그책 안에는 알수 없는 글자들로 이제 왜곡하게 쓰여 있는 그런 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글자들 폰으로 찍고 며칠 후에 체면술사가 알려준 연락처로 전화해서 이 퇴마술사를 찾습니다. 글을 보자 그에게 말해요. 지금 함께 사는 분에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하니까 아니요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퇴마사는 방울 달린 칼을 흔들어 대기 시작합니다. 방울 달린 칼. 불이 꺼지고 긴 머리를 한 여인이 보이고요. 그녀는 점점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죠. 제이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였어요. 그가 본 여자가. 조금 후 여자는 요괴로 변해 있었고 제이는 그녀의 아내에게 요괴가 빙의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꿈속에서 요괴는 제이 아내의 몸에 빙의되어서 또
또제 아내는 또 제2의 몸에 빙의가 된 거죠. 그래서 퇴마사는 제2가 알아듣지 못하는 주문을 외우고 요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시 아내를 변했고 요괴는 퇴마사가 제2에게 물었습니다. 이 요괴를 어떻게 할까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대답했고, 퇴마사가 방울 달린 검으로 땅을 치자 요괴가 윽하고 소리를 지르며 사라졌고요. 제2에게 부적을 주며 말합니다. 아마 요괴는 의뢰인의 꿈속에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는 꿈속에서 이 부적을 펼치고 요괴와 싸우십시오. 절대로 이 부적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만약 이 부적을 잊어버리면 현실로 들어오지 못할 거다. 그래서 부적을 지갑 깊이 숨기고 저녁에 자신이 또 쫓기는 꿈을 꿔요. 지갑에서 퇴마사가 준 부적을 꺼냈고 부적을 펼치자마자 요괴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제이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제이는 오랜만에 아내와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길가에 코스모스가 반갑게 인사했고 원주 자작나무 숲으로 가서 맑은 공기를 쐬니 막혔던 체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숲에서 산림욕을 즐기고 아내를 찾았는데 아내가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아내로부터 제이에게 문자가 왔죠. 도와줘요. 아내는 요괴들에게 잡혀서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빨리 지갑에서 부적을 꺼내려고 하는데 부적이 바람에 날려 하늘 위로 오르고 있었고 제이 아내가 제이의 부적을 잡습니다. 그러자 요괴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아내는 다시 지상으로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제이는 아내와 집에 돌아왔고 아내에게 서랍에 들어있는 노트가 뭔지 물어봤죠. 천상에 관한 비밀장부라고 했죠. 그래서 아내에게 이 천상의 비밀장부를 지상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봐야 믿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장부를 들고 아내와 강가로 갔고 사람들이 없는 빈 공터에서 라이터를 꺼내서 비밀장부와 부적에 불을 붙입니다. 장부와 부적이 불에 탔죠. 며칠 후 제이의 아내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제이는 119 구급차를 불러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향합니다. 아내는 제이에게 그동안 자신을 사랑해줘 너무 고마웠다고 말했죠. 이 말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또 아내가 숨을 거둡니다. 떠나면 안 되라고 큰 소리를 외쳤어요. 그의 앞에 커피숍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제이는 그제서야 자신이 잠깐 조는 사이에 꿈을 꿨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제이의 건너편에 앉아있던 여인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제이의 심장은 마차의 바퀴처럼 덜컹거렸죠. 그 여인이 제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당신을 볼 때부터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괜찮으시다면 저와 사귈래요? 제이의 꿈이 현실이 되어버렸고 제이는 그녀와 꿈이 아닌 현실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짧은 소설로 몰입이라는 소설로 써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판타지라고 하죠. 우리가 소설을 판타지. 우리가 이 판타지라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이죠. 이매지네이션. 우리가 해리포터, J.K. 롤링이 쓴 해리포터도 어떻습니까? 상상력의 산물이죠. 또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도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상상력을 가지고 어떤 소설을 쓰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상의 삶을 소설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약간의 판타지적인 요소를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